시골 신동은 어떻게 할까? 아이, 정말. 뭐, 못질 신동한테는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박수는 굉장히 어려운 못질이야. 아. 와, 진짜 해방다. 아, 예. 어, 속도 붙으셨다. 네. 오늘의 선수시다. 오늘 선수로 오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선수시라고 불러도 되고요. 어. 근데 매주는 여기다 얼마 동안 매달려 놓는 거예요? 한 달 반. 어, 맞아. 한 달 반. 남자는 일하실 때가 제일 멋있는 거 아니지? 아, 저 사대리에서. 아, 지난번에도 하셨죠? 먹는 사람들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먹겠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쵸? 와우. 12개 하셨다. 와, 수고하십니다. 와, 오자마자 괜히 진짜 최고 타이밍에 오셔가지고. 근데 매주가 안 떨어질 정도로 들어갔어요? 어. 매주가 떨어질 것 같으면 먼저 기중이 떨어져. 새끼를. 매주 이거 네? 빨리 새끼 까갖고 묶어놔야지. 나는 모르지. 갖고 나, 갖고 나올게. 여기서. 아, 매주 새끼 꼬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건 5살에 마스터 했을 거예요. 왜 거짓말해? 4살이라고? 그때 7살. 사기단 해야겠어요. 아, 전문적인 사기단이에요. 근데 앞뒤가 살짝 안 맞지. 5살, 7살. 자, 이거 새끼줄 꼬는 거를 우리 알려줘봐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야, 이거. 아이고, 참말로. 사기는 들었네. 얼른 와보세요. 내가 지금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네. 네. 새끼 꼬는 것이 지금까지 꼬는 것이 아마 지구를 두 바퀴 반 돌린 것 같아. 아, 형, 야, 부르셔가지고 말고 빨리 꼬아봐. 아니, 아니, 기억도 많이 갔다. 70보다 더 하시네. 제일 강구질이네. 아니, 자, 이 손으로 그 밀고 이 손으로 이렇게 이쪽 한 거야, 이렇게. 정말 받침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이 손은 것을 이렇게. 굵어진다. 어, 굵어지시죠. 그래 계신 분들은 눈 감고도 그러니까요. 딴 데 보면서도 하는 거죠. 바구니도 만드시겠어요. 네, 딴 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저게 일곱 살 때 해서 너무 오래 기억이 안 나서. 눌려야 돼, 발로. 네. 역시. 어, 종민 씨는 얼굴이 꼬일 것 같아요. 밀고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밀고 당겨서 촘촘하게 만들고 이렇게. 어, 지금. 와. 오, 잘했다. 어, 오, 잘했다. 아주 튼튼하게 됐네. 야, 나 그 칡인 줄 알았어. 맞아. 식물이 같아. 우와. 아, 이건 안 돼. 허재 씨 못하겠나 봐요. 농구 잘해요. 어떻게... 어, 아니, 허 감독은 손으로 한 것은 전부 다 헌가 아이요? 아니, 이게... 야, 이게 다... 이거 지금 단순 노동 이렇게 땡기고 돼요. 전 뭐 저렇게 포기를 빨리 해? 어? 아니 그냥 인형이 싫다는 거 늦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늦지만 내가 기다 하려고 어? 아니 이거 된 거 아니에요? 되긴 됐는데 좀 아니, 짧다 얼추. 얼추, 얼추. 묶을 순 있겠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 저 정도 하면 잘하실 거예요. 근데 저렇게 그 새끼줄 꼬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요? 좋아요. 뭔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정감 있어 보여요. 거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다. 잘했어. 안 떨어지게만 돼,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매주 낫게. 됐어, 됐어. 제가 만든 걸로 만든 겁니다. 넣고. 자, 저 갑니다, 이제. 네, 네. 저 어디야? 아유. 오, 다 했어. 내 거 됐지? 됐나봐요. 너무 네. 깨끗하지 않나? 잠깐만. 허 감독님이 달아주실 건가요? 자, 네. 이제 한번 매달아보자. 이게 시골은 너무 정렬적이고 규칙적이고 이게 정렬이 잘 되지 않아서. 모달이야. 어? 그래. 매주도. 내가 진짜 매주니까 매달리지. 자. 아니야, 운동선수니까. 아니야, 운동선수니까. 야. 야. 걸린다, 야, 매주. 걸려.
허재가 저건 못 받겠어? 아유, 아브라카도 아브라. 아니, 허재가 저건 못 받겠냐고. 농구 선수 아니었어요. 아니, 거기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아주 손발이 툭툭 났네. 아니, 그게 받을 준비가 돼 있나 봐요. 마지막입니다. 오. 아, 정겹게 달려있네. 자, 어때? 괜찮지? 예쁘다. 우와! 뭔가 야. 그림이 걸리다, 좀 나오네요. 어우, 이 느낌 뭐야? 너무 좋다. 너무 이쁜데? 와, 진짜 이쁘다. 아, 서울에서도 저렇게 하고 살고 싶다. 저렇게 새끼질을 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 이 볕단이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향이 되게 좋던데. 향이 좋아요.